가서 그냥 저희들이 다 그냥 투기해가지고 다 훔쳐먹고 이런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와서 있는 가슴에 달고 속잡고 앞에 승리하는 놈들은 이건 이제 잘못하면 이제 풍력이 되니까 예. 그냥 그냥 이걸 했는데 그냥 예 이놈들 예 이놈들 TV에서 특별히 홍주표 캠프 안상수 선대위원장님 모시고 특별한 시간 갖기로 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진행을 위해서 우리 청와대 TV에 곽준혁 선생님 나오셨고요. 저는 다른 데 있지만 오늘 이렇게 초대받고 멋진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 위원장님. 오늘 예전처럼 또 그 멋진 그 수트를 입고 나오셨는데 언제 봐도 이게 남자는 수트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옆에서 직접 뵈니까 훨씬 젊으시고 사람들이 정말 왜 안 위원장님 안 위원장님 하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것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무려 1946년생이십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동안이신데요. 진짜 놀랐네요. 네. 명문 경기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사범대학교 졸업, 그리고 경영학 석사 공부까지 하셨습니다. 대표 경력으로 제15대, 19대, 20대 3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사실 이걸로 제일 유명하신데 3대, 4대 인천광역시장을 지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천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인천대교를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 이걸 제가 건드렸어요. 국가 예산 없이 외자를 들여가지고 국가 예산 없이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왔고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평가 우량주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경제 분야의 그 첨단 쪽을 계속 근무를 했죠. 70년대에는 증권금융 그 당시에 증권금융이 이제 벤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업투자 그 다음에 선물, 퓨처즈 비즈니스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비슷한 건데 지금도 오면 선물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통신산업 이런 쪽에서 지금은 뭐 다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이렇습니다만 애초에 이 우리가 그냥 셀룰라폰이라고 해서 카폰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고 그럴 때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민간 부분에서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을 우리 한국 내에서는 것을 같이 참여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한 그런 그 경제 분야에서 첨단 쪽에 일을 했고 또 그런 저의 그 경력이 인정이 돼서 YS 대통령이 15대 국회의원 때 그 저를 스카우트해서 출마하기 시작해서 이제 26년간 정치를 하게 됐고 바로 그것이 이 홍준표 지금 후보와 같은 시기에 정치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 홍준표 후보님하고 인연이 깊으시고 정치를 같이 하셨군요. 예.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저기 공주파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뒷담화를 비롯해서 또 한 번씩 남들은 모르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인간적인 매력들 이런 거 충분히 하고 싶은 게 다 하셨군요. 예.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모래시계 검사를 해서 스카우트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홍준표가 인기가 대단했었죠. 대단해서 말하자면 경상도 출신인데 서울 동대문에서 아마 초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이라는 데는 대개 소위 우리 반대파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 아마 3선인가 했을 거고 저격수라고도 하죠. 이제 당에서 이제 대변인이라든지 좀 특이한 그런 솜씨가 있는 사람들한테 상대방 당을 공격하는 용어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우리 홍준표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야당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뭐 지금 오히려 오래 했던 분들 저라든지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정치를 오래한 사람 중에서 지금 뭐 나타나듯이 부패하고 패거리 정치고 이런 사람도 있죠. 사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부패 정치인이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이 오래하면서도 깨끗하고 또 패거리 정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준표도 비주류야. 늘 저도 비주류예요. 저도 비주류가 돼서 저도 공천 배제도 당하고 그러다 무소속으로 나갔다 당선도 되고 당을 어려울 때나 당이 잘 갈 때나 당을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사실 홍준표 대표가 어우러게 공천 배제되지 않았어요? 저도 배제가 됐습니다만 저는 뭐 입성에 실패를 했는데 홍 대표는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당선에 비해서 다시 복당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괴멸되다시피 했을 때 그 지지도가 4%까지 떨어졌는데 그걸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2등으로 문재인 다음에 랭크됨으로 해서 우리 당이 제1야당으로 전속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3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철수가 3등을 했는데 만약에 안철수가 2등을 했으면 안철수 쪽으로 당이 다 괴멸되고 그쪽으로 제1야당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들을 애써 무시하고 일부에서는 네가 당을 망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을 해야 돼. 이재명을 이길 사람.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재명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건 뭐 부동산 투기 범죄자 혐의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홍준표는 5년 전에 검증도 됐고 또 실제로 주변에 요즘에 그 수사받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홍준표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공격받을 요인이 없어. 공격받을 요인이 없어서 이재명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중에 혹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문제없다고 그러고 우리도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저쪽에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면 선거 기간 중에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홍준표를 지지한 것이고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 얘기하셨는데 그 토론의 망치까지 들고 나오셔가지고 강하게 비판하셨잖아요. 너무 멋있네. 토론 때 그 말씀하신 게 또 젊은이들이 재밌게 또 그걸 랩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혹시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 네. 신축이라는 사람들이 병력을 지고 있는 일인데 돈을 보내줬어요. 소망치. 이걸 내가 보는 것보다 저쪽이 더 나아요. 아, 나중에 편집할 때 올리고.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성남 시민들이 재산 5천억을 갈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걸 보셨는지 저도 궁금하고 한번 일별 얼핏 써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이렇게 재밌게 편집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세요? 아주 재밌는 좋은 현상이죠. 사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어가는 과정이거든. 그런데 젊은이들이면 그것은 앞으로 자기들 미래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과거에 흔히 보면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은 뭐 굉장히 무슨 잘하는 것처럼 얘기인데 그게 뭐 나 자신은 물론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정치권에 결국 40대 후반에서 들어온 꼴인데 결국 그 정치를 우리 젊은이들이 외면하면 그만큼 자기들이 손해야. 외면해서 자기들이 더 좋아지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손해봤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주입하는 데는 안 살겠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직접 나가서 하겠다. 네. 그래서 2030 친구들이 네. 이번에는 좋은 현상이에요. 네.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모양 검증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런 그 이런 그 콘텐츠 이런 것들도 해서 날리고 이러면서 네. 같이 공감대를 가는 건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두 분 다 젊은이들 마음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특히 토론망치고 이번에 뭐 세세히 했어요. 그렇지 아주 뭐
한때 며칠 동안은 이게 공개수능 1등으로 마무리했는데 아, 일단 그리고 옷도 재밌게 재밌게 그 제스처도 너무 내추럴한 게 아니 왜 저 어르신은 어, 이제 연세를 찾아본 다음에 어르신이 언제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연배도 막 그렇게까지 높으신 게 몰랐대요. 저 홍준표 보면 나오는 게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한참 약간 이제 약간인데 뭐 아직도 이제 그 바이든보다는 좀 어려서 많이 어려 바이든보다는 또 바이든보다는 한 뭐 한 6-7년 어릴 걸. 그리고 일단 캐릭터가 무엇인지 캐릭터를 이렇게 딱 붙이고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재밌어야 이긴다는 거. 그렇지.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맞습니다.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정치가 서비스야. 아 정치가 서비스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정책 서비스. 네. 정책 서비스. 서비스죠. 근데 이제 거기 일정한 권력을 주는데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재명의 일당처럼 자기들 사리사욕을 했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또 이재명 그 대장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하면. 아, 정말 중요하죠. 예. 내가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잘 알아요. 네. 이제 성남의 땅 한 30만 평을 개발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것을 원래는 LH에서 개발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LH에서 개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이제 아파트 서민 아파트를 이어서 천만 원 정도의 서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개인들이 지려고 뺏었어. 요것을 지금 남욱이라고 뭐 미국에 간 사람이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소위 천화동인이라는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이 요 땅을 개인 땅으로 뺏어가지고 그 LH에서 뺏은 거예요. 로비를 당한 거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검찰이고 뭐 법원이고 뭐 행정이고 다 정치권이고 고위층들이랑 다 연결이 됐으니까 압력을 넣어서 뺏은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이게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그 회사하고 합작을 시켜. 그래가지고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만들어요. SP Special Purpose Corporation 그래서 특수목적 법인이야. 그걸 임시로 법인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남이 50% 또 뭐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형식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나머지를 요 나쁜 녀석들 7명 천하동인이라고 한 7명이 3억 5천을 투자를 해요. 5천만 원씩 7명 3억 5천 투자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또 분양을 할 때는 또 민간으로 돌려. 아주 재주 부린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2천만 원 이상으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천만 원의 서민들한테 분양할 것을 2천만 원씩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분양했으니까 천만 원이 또 폭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6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후려치고 도시개발공사라는 옷을 입혀서 이해가 됐죠? 네. 공공의 이름으로 후려쳐서 민간의 이름으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높여서 팔아먹고 그래서 천하동인이라는 그렇지. 천하의 동일한 나쁜 놈들끼리 들어가서 해먹은 사기사건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 지금 4천억 이상을 배당으로 탔다는 거야. 그러니까 3억 5천을 들여가지고 4천억을 버는 거야. 4천억.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도 그러시지. 이게 뭐냐? 다 국민 돈이거든. 네, 그렇죠. 이런 뭐 물건을 어떻게 해외에다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다 국민 돈 뺏어 먹는 거야. 아까 지금 이것을 이재명이 설계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설계하고 이게 치적이다. 치적이고. 단군 이래에 제일 큰 치적이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다. 이래놨더니. 아니, 당군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게 웬 고생이에요.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당군 모욕죄도 걸든데. 그래. 당군 모욕죄.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주택값이나 안정시키고 이래야 될 녀석들이 가서 그냥 저희들이 다 가장 투기해가지고 다 굴쳐먹고. 이런 나쁜 놈들,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와서 국민은 가슴에 대못을 꼽자고. 앞에 승리한 여러분들은 이건데, 잘못하면 이제 폭력이 되니까. 예.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걸 했는데, 그냥. 이놈들. 이놈들! 그 한나라당 시절부터 홍보님이랑 같이 정치를 해오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두 분이 정말 친하신지.
아니면 사실 서먹서먹한 관계인데 어쩌다 보니까 캠프에 오신 건지. 아니면 그 형 나도 첨가 좀 할게요. 이렇게 완전히 큰 형님 같은 이렇게 막 푸근함이 있으면서 문제를 이 그 자리에서 추출하게 해결하시는 그 CEO 기량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캠프 내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밝아졌거든요. 면접분이 오신 다음에 10도 저쪽에서는 또 주호영 의원님을 윤캠프에서는 또 모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또 뭐 잘해 이러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우리 저기 그 저기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 뭐 내공 같은 거가 지금 기대돼서 우리 박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선 이제 홍 후보가 중앙 그 정치에 있을 때 나는 사실은 인천시장 광역시장을 해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 기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홍 후보가 사실 독고다이 안상수는 이제 부드럽고 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홍 후보의 이렇게 선대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그런 것에서도 영향이 좀 있어요. 네, 뭐, 사실 캠프 분위기가 확 바뀐 거는, 그거는 예, 사람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보안이 돼서, 그리고 또 이제 홍보도 나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날, 그 본인이 직접 멘트하기를, 뭐, 과거에도 경제정책이라든지, 현실 어떤 경영, 현장에서의 문제를 많이 당에다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이나 국가의 지도자 되는 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있어요. 있어서 홍 후보가 좀 너무 이렇게 앞으로만 나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주호영 의원 얘기 중에서는 뭐 다 이 당내 행사라는 건 이 경선은 축제니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축제. 축제예요. 그 축제처럼 간다는 게. 축제처럼 간다는 게 아주 너무 격렬하게 대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뭐 격렬하게 갈 수는 있지. 그것은 정책적인 대결은 그렇지만, 그야말로 어떤 파벌이 너무 심해서 과거처럼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친이다, 친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해. 원팀이 될 거니까. 아, 그럼 원팀이 될 거니까. 잘 된 게, 우리 홍 후보가 처음에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10%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우리가 여론이 높다고 돼 있어. 네.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홍 후보가 정말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각고의 노력 속에 있었고, 그 중에 홍카콜라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네 그렇죠. 언론에서 애써, 주류 언론에서 그 홍보를 배제시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거기 팔자가 없나 봐. 안상수 이런 팔자가 없어. 큰일났네. 토르를, 앙토르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도 큰일났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홍보가 3등으로도 거론이 되고 안 되거나 이랬는데, 어쨌든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하고, 역시 또 기본 스펙이 좋으니까, 딱 지금 뭐 2강으로 됐는데, 일반 여론조사가 높고, 당원들은 지금 설득시키는 과정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당원들께서도 기준이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재명과 대결을 하려면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쟤네들은 없는 것과 다 뒤집어 씌우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사실은 좀 낮은 지지율은 홍 후보님이 한 지지율이 한 2%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아, 그렇게 낮을 때도 있어. 그렇게 낮을 때도 있었어. 3~4%대도 있었어. 예.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홍 후보님이 나중에 지지율이 막 올라갈 거란 걸 조금이라도 예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곽쌤 세다. 나는 사실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하고 걱정을 했지. 이제 홍 후보가 자질은 좋은데 상방 경직성이 있다.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부분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원체 언론에서 홍 후보가 하면은 언론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런 그 언론에서 잘 취급을 안 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냥 확 그냥 40~50%씩이 홍준표 거더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거 이동을 했죠. 딱 이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랑 우리의 처지를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공약을 그렇게 처음부터 내시기 시작했다 거에 아주 환영을 한 거죠. 의약봉이라는 말도 만들어지고 그것도 만들어진 거고. 예. 그러더니 이게 20% 30%더니 지금은 하여간 공정하게 조사하면 30%에 35%씩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탑이야. 지금 일반 여론사 탑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역시 2040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 역동적이니까. 네. 뭐 어르신들도 당연히 지지를 해야 되지만 이 2040들이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판을 뒤집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그 기대도 해봐요. 이제 요 부분은 내가 이제 선대위원장, 홍준표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기대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의 경우에 사실 많이 지다가 막판에 28대 62로 뒤집었어. 그런데 조금의 차이로, 그 이제 50%, 이재명이 50% 미만으로 밀어내지 못했어요. 막판에 그렇게 확,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이제 우리 홍준표의 경우도 지금은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막판에 가면은 슝 한 뭐 10% 정도가 슝 그래서 영어로는 테이크오프인데 여기서 딱 그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수직 상승이 한 번 더 남았다. 그렇죠. 그런 이제 여론조사는 변화가 많지는 않은데 당원들 선거는 직접 찍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막판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한 40-50% 돼요. 잘하고 있대. 막판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지만 결국은 계속 축적해 놔뒀다가 막판에 결정되는데 그 경우에 홍준표로 올려올 수 있다. 이 시간 너무나 재밌는 얘기 해주셨고 또 앞으로 홍챔프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실 것 같아서 큰 기대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 거 없어요? 당원들이 이제 직접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선대위원장님께서 아마 당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심은 뭐 홍준표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서 당원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애초에 그 윤석열 후보가 대세론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그 지도층이 조금 그쪽에 그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신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줄 서는 건 원래 안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이 옳으냐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당과 국가를 위해서 좋으냐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재명과 같은 범죄 혐의자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후보 자체가 굉장히 클리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깨끗한 후보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토론 과정에서 이걸 능수능란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누가 봐도 홍준표가 그것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는 우리 다 당내 식구들이고 당내 지도자들이지만 홍준표를 꼭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11월 5일 날이 바로 우리가 승리가 시작되는 날이야. 홍준표로 결정이 되면 바로 그냥 그때부터 정권 교체가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이 되면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매일 그 긴장 속에서 4개월을 지내야 돼. 내년 3월 9일까지. 내가 볼 땐 홍준표가 되면 11월 5일부터 아유 이제 정권 바뀌었다. 새로운 세상 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점을 잘 깊이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홍준표 후보님의 그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 선거가 모두의 축제가 되어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데 맨 앞에서 띄워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